안녕하십니까. 두 분 토론의 김기열입니다. 오늘은 눈속임이라는 주제로 남녀간의 다른 시각차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.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. 남자는 하늘이다. 안녕하십니까.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.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. 안녕하십니까.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박영진 대표님. 네. 여자들의 눈속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? 여자들이 눈속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어디 금방지 눈속임을 하고 있어. 어차피 이거 들킬 거. 뭘 또 이쁘게 보이겠다고 써 클렌저를 끼고 속눈썹 뭐 이런 거 벌레가 생기고 이런 거 뭐 붙이고 그것도 못 알아서 또 눈속임 한다고 나타난다는 게 뭐? 이 얼굴이 이렇게! 이 얼굴이 이렇게! 이게 뭐야 이거? 이건 사기야 사기! 그 남자를 다 속고 있어. 지금 여자친구 원래 이렇게 생겼어. 어? 이건 어떻게 된 게 내가 더 이뻐 보여 이거? 어떻게 된 거 이게? 그렇게 얼굴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또 뭐 몸매를 속이겠다고 뽕을 막 집어넣고 스키니진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입는다는 게 뭐? 올인아! 있어. 안에 이런 걸 입고 있어. 이게 뭐야 이게. 또 이런 거 안에 입고 남자친구랑 데이트 가서 밥이라도 먹어봐. 그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그래놓고 화장실 가서 아유 배불러. 아유 이게 뭐야 이거. 이래 또 뭐하는 거야 이거. 나 때 여자를 이렇게 꽉 졸라맬 수 있었을 때는 새 식구 들어왔을 때밖에 없었어. 서방이 어디서 똥개라도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뭐! 새 식구 들어왔으니까 밥 잘 챙겨줘! 그러면 어머 서방님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를 데려오면 어떡해요? 뭐! 뭐 먹을 거 주면 되잖아! 개는 도둑이라도 지키지 집구석에서 뭘 안다고 밥이나 축내는 게. 그렇게 또 어디 남자 개그맨 오리넌까지 본데 우와 반갑지 이거. 이 웬만한 남자 개그맨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집안 먹을 거 개 주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그랬지. 그렇게 얼굴 속일 거 다 속이고 몸매 속일 거 다 속이면 손은 누가 킬까 손은. 눈속임 하나도 안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소가 이제 소쿨 소하시야. 오, 소쿨 소하시에요. 거의 그래도 말도 안 되냐고. 뭐,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. 그런 남자들 눈속임은 어떻습니까? 에? 자존심이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그거 있죠? 깔창이에요. 여기도 지금 여럿 공중부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. 그런 남자들, 여자들 화장하는 거 보고 눈속임이니 뭐니 떠들어대는데 남자들 외모 꾸민다고 하는 눈속임 뭐 있습니까? 선글라스예요. 밤에도 낮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실내에서도 아예 끼고 있으면은 언뜻 보면은 멋있는 것 같지? 니들 이래서 안 벗고 있는 거 알던데? 아이고. 아니 니들은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문제야. 얼굴 전체가. 이제부터는 이렇게 뻔하게 다 들킬 눈속임한 남자들은 아예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그렇다고 구속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말도 안 되게. 나는 네 눈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생각이 없어요. 에? 너 몸 좋아 보이려고 배에 왕자 그리고 다닐 것 같아. 제가 왕자를 왜 그래요? 왕자 만들려면 열심히 운동해서 만들어야죠. 뭐요? 저랑 될 때까지 열심히 밀어붙이겠다고요? 에? 우리의 미래를 매일 그려본다고요? 뭔 소리 하는 거? 나 그렇게 들은 뭘 그려?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네. 넌 대충 그린 것 같아. 얼굴이 대충 그렸어 이거. 아이씨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그려진 달마도보다 별로인 여자랑 맛있었지만 여자는 이렇게 내가 하던 얘기 마저 하겠어. 여자들 지 친구들 속여먹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그건 이거는 뭐 짝퉁 명품 가방 하나 매가지고 나가봐 그러면 친구들이 어머 이쁘다 이거 얼마짜리야? 그러면 그따 대고 한다는 소리가 뭐? 선물 받아서 몰라. 선물 받아서 몰라. 선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냥. 지들이 지 돈 주고 이태원 가서 산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와가. 그래놓고 또 비라도 와봐 그러면 뭐 가방이 뭐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지 이거 진짜 같은 선물이 갖겠어 이거.
여기서 지금 땅바닥에 놓아준 거는 다 짝퉁이야, 이거. 진짜는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고, 진짜는. 그렇게 짝퉁 가방을 명품 가방이나 눈속임 할 거 다 하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, 손은. 돈이 없어서 짝퉁 가방 매서 표정이 안 좋은 한우가 이제 우거지야. 우거지, 살리네. 그런 여자들은 명품이든 짝퉁이든 들고 나 다닌다 치자. 아니 그런 니들은 결혼한 것들이 왜 반지 빼놓고 총각이처럼 눈속임하고 다니는데? 남자의 사실 잃어버렸는데 무서워서 말 못해서 정신을 매도하지 마.